존경하는 내외 귀빈, 평화대사, 학계 정계 지도자, ACLC 성직자 여러분, 가정연합의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연합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축복받는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사로 본 하늘의 섭리와 미국의 사명.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게 될 때 전쟁, 종교 분쟁, 사상 분쟁,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천재지변, 인간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해로 우리의 새싹들이 7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 세계도 그렇습니다. 원인은 어떤 이유에서 어디에서 출발되었든 간에 목적지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주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라 하는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장 기간에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천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을 잘못된 것을 개인에서부터 민족에 이르기까지 탕감복귀 시켜 나오시면서 보내주시마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탄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남자이시니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잔치. 기독교 역사는 다시 오시마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성령의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극심한 핍박과 모리를 당했습니다. 300년이 지나서 로마에 공인되며 이태리 반도를 지나 유럽 대륙을 거쳐 대서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 문명에 대한 것보다는 물질 문명의 발달을 추구해 나온 것이 오늘날의
현대 문명입니다. 그런 와중에 17세기에 킹 제임스에 의해서 영국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미국입니다. 하늘은 다시 오마하신 재림 메시아의 기반을 준비하는 축복한 나라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건국한 지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하늘에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했습니다. 영적으로만 와서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 쓰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으니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아시아에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 기반을 중심하고 1943년에 독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늘은 더 기다릴 수 없는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의 현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에 참 부모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권이 환경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밟아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430쌍 축복 가정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늘이 축복했던 미국이 병이 났습니다. 1972년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미국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레버넌 문을 따르게 되니 이해를 못하는 몰지각한 정치인은 레버런 문을 미국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덴버리였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였기에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덴버리를 감수하고 미국에서 40여 년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이
하늘 섭리 앞에 축복받은 나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 가정 파탄, 청소년 문제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살리는 길은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셨기에 유명한 정치학 박사를 통해서 공산주의 멸망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1985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5년 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 세계의 소련의 청년들을 3천 명을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나라를 수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협조 못하고 미국이 협조 못하는 과정에서 참 부모였기에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5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가정연합은 세계 120개국 이상 축복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타락한 인류로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승리한 참 부모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연합에서 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정들이 이 나라에 차고 넘치며 세계에 차고 넘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 참 부모님의 소원, 인류 한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섭리의 중심인 한국과 일본과 참 부모에 의해서 미국을 장자국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되어 효정의 심정 문화 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5대양 6대주의 축복 가정들의 발걸음이 청년연합의 젊은이들이 세계 앞에 등불이며 빛이 될 때 세계 74억 인류가 그 빛을 향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 통일, 행복한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참 부모와 하나 되어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서, 종족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실천할 때 하나의 세계는 기필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나와 하나 되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미국이 진정으로 God bless America. 그 본질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용기 백배하여 세상에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